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물 없는 오이지를 한번 담아보려고요. 딱 10개를 샀거든요. 먼저 씻어볼게요. 저는 가을이나 오이나 이런 거를 씻는 수세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씻어 물기 빠지면 오이지를 담아보겠습니다. 물기가 많이 빠지면은 오이지를 한번 담아볼게요. 오이 한 개가 한 25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2.5kg입니다. 설탕 쓰지 않고 저는 올리고당 쓸 거거든요. 올리고당은 이 종이컵으로 두 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종이컵으로 한 개 반을 쓰겠습니다. 골고루 1컵 반, 올리고당은 2컵, 소금은 1컵 반을 넣어줍니다. 물 없는 오이지도 새콤달콤하지만 약간 간은 조금 짠맛이 돌 정도로 해야지 이게 바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싱겁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실패해 보거든요. 다시 오이를 마저 넣고요. 자, 올리고당을 마저 이렇게 2컵째입니다. 넣어주고 자, 소금을 위에다 듬뿍 뿌려줍니다. 이거는 식초인데요. 많이 넣으면 너무 시큼하니까 지금 한 컵에서 조금 부족한 한 9부 정도 조금만 내려와서 넣을게요. 남은 소금을 마저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식초를 넣어줘야지 골마지가 안 끼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금의 비율이 맞아야지 너무 싱거우면 골마지가 금방 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대한 빨리 절여져서 물이 생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뒤집어줘서 위쪽이 곰팡이가 안 생기도록 물에 빨리 재빨리 잠궈주려면요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구운 거를 눌러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우선은 이렇게 놔둘게요. 지금 한 10시간쯤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뒤집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10시간쯤 있다가요 또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뒤집어 줘서 아래 위로 바꿔서요 해줘야지. 안 그러면 위쪽이 너무 싱거운 게 여름날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이게 위에 골마지 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뒤집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루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때 물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이제 무거운 돌이나 뭐 그릇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없도록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골마지가 안 껴요. 식초를 넣고 소주를 넣고 해도 위쪽에 너무 오래 떠 있으면 물러지고 곰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국물 속에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이지를 담기 시작한 날로부터 지금 오늘이 5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자, 이렇게 오이지가 다 된 것 같아요. 약간 물 위에 좀 떠있는 부분이 약간 파릇하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 완성된 거거든요. 이제 통에 보관해 놓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요 드시면 돼요. 이게 물 없는 오이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나름 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치실 때는요 조금 씻어서 소금기를 좀 빼준 다음에 무치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새콤달콤하게 무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골마지 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꺼내 드시면 돼요. 이것도 물 없는 오이지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너무 싱겁게 담으면은 간을 맞게 새콤달콤하게 아주 정확하게 담아서 그냥 먹으면 좋은데요 너무 슴슴하게 담으면 이것도 상하거든요. 그래서 요 물 없는 오이지도 사실은 조금 짭짤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금 그 짠기를 빼줘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걸 무치실 때는요, 한 두 개만 이렇게 썰어줄게요. 되게 많이 짜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만 좀 소금기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짤 것 같으면 설탕을 한 스푼 넣고 주물러서 삼투압 작용으로 소금물을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이 정도 주물러서요. 나중에 무치실 때 또 어차피 소금 간 더 하실 거 아니면은 적당히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꼭 짜줍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요, 아주 꼭 잘 짜주면 더 꼬들꼬들한 오이지가 되죠. 자, 이제 무쳐볼게요. 고춧가루를 하나 반 넣고요. 좀 주물러 주겠습니다. 때리면 고춧가루에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고춧가루가 어느 정도 퍼지고 물이 데이면은요, 설탕 반 스푼과 마늘 약간만, 참기름 약간만 넣을게요. 통깨 넣어주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맛인데요. 혹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덜 새콤하다 싶으시면 식초는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물 없는 오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